안녕하세요, 데니입니다. 오늘은 이제 지수랑 경마공원을 갈 건데요. 지금 지수가 10시가 다 된, 11시 됐나 지금? 11시 15분인데 일어나지도 않고 있어가지고 우선 지수 집으로 쳐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김지수 이 새끼가 진짜 여기까지 가야겠니? 이제 1층에 도착했습니다. 과연 지수는 나올 것인가? 무슨 일이야? 야, 몇 시입니까 지금? 몇 시인데? 오늘 11시 반이네? 오늘 아침에 만나기로 한 거 까먹고 있었습니까? 네, 까먹은 게 아니라 어제 조금 먹어가지고. 뭘 먹었습니까? 술을 조금 먹어가지고. 술을 드셔가지고 지금 친구와 약속을 버렸다. 아, 그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있어. 술 때문에 친구를 버릴 수 있는 녀석 김지수입니다. 네, 이제 지수는 씻으러 갔는데요. 지수 방을 탐구를 해봅시다. 아따, 되게 공부 잘할 것 같은 책상인데 함정은 이거 분명히 하나도 안 썼을 거야. 분명히 되게 깨끗할 거예요. 뭐 내가 말했지? 깔끔 그 자체. 대단한 녀석. 역시 지수는 공부를 하잖아. 책들이 다 이렇게 깨끗하고. 뭐가 있을까? 향수를 쓰네요. 온 김에 써야겠다. 칼슈증입니까? 밑에 내려도 됩니까 이거? 아, 안 됩니다. 지수의 데일리 룩. 우리 집에 동생 친구 강아지 데려왔거든. 갑자기 무슨 날 보고 내가 뭐 산적이나 되는 듯이 날 보고 막 짖는 거야. 그럴 만한 외모죠? 니키 얼마 있고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오늘 안 하나 본데? 분위기가? 물어볼까? 네, 오늘 이렇게 경마장을 왔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하네요. 주말에만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주말에 와가지고 영상 찍어가지고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